뚫으신 것 같네요. 맞죠? 네. 가운데랑 위랑 또 6만 원 정도. 6만 원. 24살 유정현입니다. 송파구 살고 있어요. 송파구? 어,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시그니에? 아 아니, 아, 아니요. 희망사항이고? 네. 좋습니다. 24시면 지금 학생 정도 되시는? 네. 어, 영어과 나왔어요. 오늘 강남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?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아, 사진 찍으려고? 뭐 인생 네컷 이렇게 해가지고. 아. 만약에 또 찍고 하신다 혹시 그런 느낌인가요? 아니면 뭐? 아니, 취업사진 찍으러 왔어요. 굳이 안 꾸미셔도 워낙 또 미모가 또 출중하셔가지고. 출발! 어, 제가 패션 풀샷 한번 괜찮나요? 한번? 어, 좋습니다. 한번 쭉 보여드리고. 좀 섹시미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좀 힙하면서도. 오늘 약간 본인의 그런 패션의 컨셉을 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? 그냥 여름? 아, 여름? 여름에 약간 후드티 되게 두꺼운 거 입고 오셔가지고. 노출이 좀 있으니까 가리려고. 아, 근데 죄송했는데 노출이 좀 있는데 저거는 팔만 가리더라고요. 팔은 노출이 없는데. 아니, 얘는 전혀 안 가리고. 자, 일단 상의가 지금 일단은 긴 좀 약간 얇은 티가 안에 있고 안에 나시가 있는 거죠? 가격은 2만 원대였던 것 같고. 브랜드는 없고 로드샵에서, 길거리에서. 길거리 로드샵에서 나시랑 같이? 나시는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. 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지금 나시와 티가 합쳐서 한 3만 원대 정도 되시는 거고. 근데 바지가 약간 사막에서. 네, 치마바지. 치마바지 얼마인가요? 이거 6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. 예. 건대에서 샀어요. 건대 그냥 로드샵인가요? 네. 거기도? 6만 원 정도. 좋습니다. 가운데를 딱 뚫으신 것 같네요. 맞죠? 네. 가운데랑 위랑. 요건 혹시 가격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 뭐? 네, 한 이것도 6만 원 정도. 6만 원 정도? 그냥 피어싱 샵에서? 네. 근데 배꼽을 하신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? 혹시 뭐? 다른 것도 많은데. 그냥 크롭티 많이 입어가지고. 아, 그런데 오늘 가리려고. 본인이 직접 보여주려고 해놓고 가리는. 오, 네. 이게 왁스 바르고 모자 쓰는 뭐 그런 느낌으로. 좀 과할까봐. 아,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신발 한번 가볼게요. 신발 한번. 일단은 신발이 그냥 기본적으로 키가 좀 크신데 약간 굽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67. 67인데 약간 조금 굽이 있어서 훨씬 더 좀 커 보이는, 길어 보이는. 신발이 4만 5천 원이었나? 그거 됐어. 혹시 어디에서? 아, 이건 인터넷 온라인에서 오. 구매했어요. 가방은 그냥 일반적인 약간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나, 세무라 그러나? 얘도 한 4만 원 정도. 4만 원 정도. 건대에서 샀어요. 근데 여러분들 되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품이라던가 이런 되게 이름 있는 브랜드는 전혀 없지만,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소화를 되게 잘 하셔가지고 나머지 뭔가 그런 의상 또한 되게 명품처럼 보이는 그런 또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본인만의 키 큰 남자의 기준 몇인가요? 178에서 9면은 크지 않아요. 아, 178에서 9 정도만 되더라도 키가 큰 편이라고 나는 느껴진다 라는 거죠. 좋습니다.